일학이 이각과 곽사를 사칭하자 양봉은 이자는 일학입니다. 라며 소리치고 서왕에게 공격하게 하여 일학은 참살됩니다. 한혜태수 장량이 지도에서 어가를 영접해 황제는 장량을 대사마로 봉합니다. 장량은 야왕의 군사를 주둔시킵니다. 황제가 낙양으로 가보니 궁궐이 모두 불에 타서 양봉에게 소궁을 짓게 합니다. 이에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태위 양표는 황제에게 연주에 있는 조조는 군사가 강하니 불러들어 왕실을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한 후 양표는 조서를 연주로 보냅니다. 순욱은 조조에게 옛날 진문공이 주양왕을 받아들이자 제후들이 복종했듯이 앞서 실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꾀할 것입니다. 고 조언하여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출발합니다. 조조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각과 곽사가 곧 공격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황제가 걱정을 하자 동승은 황제를 연주로 잠시 피해 있게 하기 위해 어가를 출발시킵니다. 잠시 후 하우돈이 허저 전희 등을 데리고 황제를 만나러 오고 곧 조홍 이전 악진의 군대도 도착합니다. 이들은 이각과 곽사의 군사가 다가오자 공격해 대패시키고 낙양성 밖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조조는 다음날 도착하고 황제는 조조를 살해 교유에 봉합니다. 한편 이각과 곽사는 조조가 먼 길을 왔다며 속전속결로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들은 가훈은 조조의 군대는 강하니 항복하시지요 라고 말하다가 이각의 칼에 죽음을 당하려 했으나 장수들이 설득해 죽음을 모면하고는 홀로 고향 서량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이각의 조카 이성과 이별이 나왔으나 허저가 깜짝할 사이에 두 명의 머리를 베어버리자 이각과 곽사는 대피하여 달아납니다. 양봉과 한섬은 조조가 권력을 장악하면 우리를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상의한 후 황제에게 아뢰어 이각과 곽사를 추격하겠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이끌고 양현으로 가서 주둔합니다. 하루는 황제의 사자인 동서가 조조에게 이곳 낙양 사람들은 반드시 명공께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라 염려되어 어가를 허도로 행차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또 지금 낙양에는 양식도 모자라는데 허도는 양식이 풍부한 노양과 가깝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다음날 조조는 황제에게 낙양은 황폐하여 고생스러우니 노양과 가까운 허도로 행차하시지요. 라고 조언을 하여 황제는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허도로 출발했는데 양봉과 한섬의 군사가 길을 막고 서왕이 달려 나옵니다. 조조는 허재에게 싸우게 했는데 승부를 가릴 수 없자 조조는 군사를 거두고 언혼합니다. 조조는 양봉과 한섬은 가치가 없지만 서왕은 좋은 장수이니 계책을 써야겠어 라고 말하니 종사 만총이 제가 서왕과 약간 안면이 있으니 몰래 서왕에게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총은 서왕을 몰래 만나 당대의 영웅인 조장국께서 공을 모시기 위해 절을 보냈어. 좋은 새는 나무를 골라 둥지를 틀고 현명한 신하는 주인을 가려 숨깁니다. 라고 설득하여 서왕은 조조에게로 갑니다. 양봉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는 서왕을 추격하다가 조조의 군사에 대패하여 패잔병을 이끌고 원술에게 의지하고자 떠납니다. 조조는 어가를 허도로 영접한 후 궁전을 건축하고 동승 등 13인을 예루로 삼았으며 모든 결정은 조조의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조는 스스로를 대장군에 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직을 내립니다. 조조가 유비가 서주를 통솔하고 여포가 소패에 있어 두 사람이 군사를 동원하면 큰 걱정이 될 것인데 어떤 묘책이 있어 라고 말하니 순욱이 조언합니다. 두 호랑이가 다투어 서로 잡아먹는 이호 경식의 계략이 있습니다.
유비는 아직 황제의 명령을 받지 못한 채 서주를 통솔하고 있으니 유비를 서주목으로 제수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밀서를 보내 여포를 죽이라고 명령하십시오. 유비는 자신을 도울 용사가 없어지게 되니 차차 정복하면 될 것이고 성사되지 않더라도 여포는 유비를 죽일 것입니다. 조조는 유비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밀서를 전달받은 유비는 사람들과 상의를 하는데 장비는 여포는 어리없는 놈이라 죽여도 괜찮소 라고 말하나 유비는 내게 의지하러 온 사람인데 죽이면 또한 어리가 아니다 라며 반대합니다. 다음날 여포가 유비를 만나러 오자 장비는 여포에게 조조가 너를 죽이라고 했다 며 여포를 죽이려 하자 유비가 말립니다. 유비는 밀서를 여포에게 보여주며 맹세코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오 라고 말하자 여포는 절을 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튿날 유비는 여포를 죽이는 일을 천천히 하겠다는 말만 적힌 답신을 보냅니다. 답신을 받은 순욱은 조조에게 다시 조언합니다. 또 한 가지 계책은 호랑이를 몰아 1위를 집어삼키는 구호 탈랑으로서 원술에게 유비가 회나물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식을 비밀리에 전하면 원술은 화가 나서 유비를 공격할 것이고 그때 조조께서는 가짜 조서로서 유비에게 원술을 토벌하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양쪽이 싸움을 하면 여포는 다른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조조는 가짜 조서를 만들어 유비에게 원술을 토벌하라고 했으나 미축은 유비에게 조조의 계책이라며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황제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 없어 라며 출발하려 하고 서주성은 장비가 지키게 합니다. 유비는 장비가 술을 마실까 걱정이 되어 진등에게 도움을 청하고는 회남으로 진군합니다. 한편 원술은 유비가 자신을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에 기령을 시켜 10만 명으로 서지로 쳐들어가게 하니 양군은 우위에서 마주칩니다. 원술 쪽에서는 기령이 나오고 관우와 30합을 싸웠는데도 승부가 나지 않자 기령은 부장 순정을 내보냈으나 이란 만에 관우의 칼에 나가떨어집니다. 유비가 돌격하니 기령은 대패하여 회음하구까지 물러납니다. 한편 장비는 군사들에게 오늘 다같이 한 번만 취하고 내일부터는 모두 술을 끊고 성을 지킵시다 며 술을 마십니다. 장비는 수십 잔을 마셔 크게 취합니다. 조표는 술을 잘 못 먹는다며 조금만 마시자 장비는 화를 내며 때리려고 하고 진등이 말리나 장비는 듣지 않습니다. 조표는 장비에게 내 사위 여포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오 라고 부탁하지만 장비는 여포 때문에라도 더 때린다며 50대나 때립니다. 조표는 그날 밤 화가 나서 소패에 있는 여포에게 유비가 없고 장비가 취한 틈에 서주를 공격하게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여포는 진군과 상의 후 서주성으로 가서 조표가 성문을 열고 들이닥치자 아직 술이 안 깬 장비는 온 힘을 다해 싸울 수 없어 군사들은 장비를 보호하며 성문을 나섰으나 유비의 식구들은 보살피지 못합니다. 장비가 군사 10여 명과 도망가는 것을 본 조표는 즉시 뒤쫓았으나 장비에게 참살을 댑니다. 장비는 성 밖에서 군사들을 모은 후 우위로 갑니다. 여포는 성 안의 유비의 저택을 지키게 하고 제멋대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장비가 유비에게 얘기를 하자 유비는 탄식을 하며 얻었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잃었다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관우가 형수님들은 어디에 계시냐? 라고 물으니 장비는 성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는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14회 동영상은 소패양 손책과 태사자입니다. 조만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